안녕하세요.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저번 시간에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너무 짧았죠? 그렇지만 저의 절망적인 순간들의 일화들을 설명을 다 해드리면 제가 너무 더 슬플 것 같아서 이야기를 짧게 줄이고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들인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려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우울할 때마다 보는 영화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가 바로 제 인생 영화인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이 영화는 1994년 작인데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배투 더 퓨처 그리고 콘택트를 만든 감독이에요. 이 영화의 영화들도 다음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영화가 발표된 이후에 1995년에는 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을 받고요. 특히 이제 남우주연상, 음악상, 편집상 등이 기억에 남는데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음악, 제가 1화에 인프피는 옵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던 앨런 실베스트리 감독님의 주제가 상을 받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편집상은 영화를 보게 되면 왜 편집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편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남자 그 주인공은 IQ가 75 정도로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엔 성공하는 사람의 영화이거든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줄거리는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미국의 그 현대사를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현대사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또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들, 팝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역사, 음악, 재미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고퀄리티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 절망적일 때 이 영화를 떠올리느냐. 결국엔 이 주인공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주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지능을 가졌지만 결국엔 훈장 받을 정도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레스트 검프는 굉장히 삶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군대도 가라 하면 가고 그 당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물 흐리듯이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제가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물 흐르듯이 살고 싶은 저의 그 사고 인생관과도 굉장히 영향을 준 그런 포레스트 검프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 영화를 비평을 하게 되면 남자 주인공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자 주인공은 멀쩡한 일반인이죠. 멀쩡한 사람인데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안 좋은 결과로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 당시에 약간 남성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여자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결말을 보여주는 약간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들어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그래서 약간 아쉬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생각할 만한 삶의 철학이 들어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음악입니다. 음악을 정말 좋고요. 주제가상을 음악상을 받은 만큼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 때문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어떤 팝송 하나를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셔도 좋고 안 들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연말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 포레스트 검프를 OTT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대중영화에서 예술영화로 한 단계 승격했다 라고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깃털이 이제 날아가다가 톰 행크스 어깨에 붙었다가 다시 또 하늘로 그 날아가면서 앨런 실베스트리의 그 주제곡, 테마 사운드 트랙이 피아노가 다 펼쳐지는데 그 긴 마지막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그 장면이 정말 좋았고 이 영화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의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인생은 초콜릿 속의 상자와 같다. 무엇을 지킬지 모른다. 쓴 것일 수도 있고 단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쩌겠냐. 열심히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이런 건데 깃털도 똑같거든요. 깃털이 어디에 앉을 줄 모르잖아요. 이쪽에 앉을 수도 있고 저쪽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 절망 극복하는 방법과도 맞닿아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또 물 흐르듯이 사는 거. 그렇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무튼 저의 인생 영화, 인생 영화인 포레스트 검프를 이 영상으로 만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추천 영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인라인 여러분들이나 이 영상을 들러주신 분들께는 혹시 인생 자기만의 인생 영화가 있으면 댓글로 소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해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